어머, 회장님. 네. 신나겠군, 어? 물귀신이 따로 없어.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. 넌 네가 제일 착한 척, 제일 피해본 척, 네가 제일 나빠, 제일 잔인해. 위원장 떨어진 것보다 네가 여기 앉아서 나를 잡아갈 꼴이라는 게 그게 더 싫어. 그만하세요. 너 올 줄 알았다네. 여기서 푸념하실 게 뻔하니까요. 푸념? 웃기지 마라. 나 이대관이 됐어. 어? 까진 위원장 안 하면 그만이야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두 집 세 집 살림하면서 날 손가락질하는 거야. 어? 어느 회장이 죽으면 전국이 초상집 난다면서 오직 본부인 하나 있다는 이유로 날 이렇게 이 가증스러운 것들이. 취하셨어요. 들어가세요. 나 안 취했어.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이야. 정신 난 멀쩡해. 거듭 네 엄마가 난 싫어. 내 탓이 되나도 내 선미 엄마랑 결혼을 할 거고. 그럼 이혼하세요. 뭐예요? 제가 대행해 드리겠습니다. 이혼하세요. 우리 엄마 놔주세요. 못하시겠죠? 안 하고 싶죠? 왜요? 의리요? 할아버지랑 약속하신 것 때문에요? 천만에요. 아버지, 의리라고 전혀 없는 남자예요. 아니 이놈이. 모든 부부가 평생 사랑으로 살진 않습니다. 의리와 약속이죠. 아버지는 그게 없으세요. 물론 돈 때문이겠죠. 어머니가 갖고 있는 주식, 제 주식, 할아버지 땅. 아버지는 차우성을 나무랄 자격이 없으세요. 너 인마,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? 내가 몇만 말하냐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제가 용서 안 합니다. 다 양보했잖아요. 찍소리 안 하고 살잖아요. 어서 가세요. 다시는 오지 마세요. 엄마는 제가 지킬 거니까. 좋겠군. 소박대기 즐기고 즐길 것. 흥!